15번이요. 이미 양의 수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. 그럼 얘는 우리가 보통 리미트 t가 a로 가는데 t-a분의 1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. 그럼 얘 미분식으로 바꿔 쓸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at, ft, fx, dx 이렇게 되니까 얘를 f 적분된 식 f, 뭐, t, 마이너스 f, a라고 한다면, 분모에 t, 마이너스 a가 있고, 여기 리미트 t가 a로 가니까, 얘는 미분 식으로 쓸수 있잖아. 그래서 얘는 결국 f, a 프라임. 그러니까 f, a가 똑같다. 그럼 이 식이 지금 주어졌죠? 루트 a분의 1, ln a니까, 결국 fx는 무슨 식이야? 루트 x분의 1 ln x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걸 계산하시는 거죠. 그럼 이식 중에 x분의 1이 미분된 식이고 얘가 미분 안된 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루트 x l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죠. 그래서 얘는 이 루트 x 1, 2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 풀면 어떻게 될까요? 얘는 대입을 하시면 되죠, 그냥. 그래서 얘는 뭐지? 2를 넣으시면 2는 1이니까 1 넣으면 0이죠. 그래서 얘만 남고 얘는 마이너스 2한 다음에 ln 얘는 어떻게 되지? 루트 x면 어떻게 돼요? 루트 x는 원래 루트 x면 루트 x를 미분하면 2분의 이렇게 나오잖아. 그러니까 4 4 루트 x 였다는 거죠. 그래서 얘가 2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4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얘는 4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죠. 네. 요 루트 계산도 잘 해야겠네. 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식을 미분식으로 쉽게 fx를 구할 수 있느냐와 두 번째 이 루트 적분 잘할 수 있느냐,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네.